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원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수익성과 주가 모두 바닥을 통과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7조 1천억, 그 다음에 케미칼은 3조 7천억 등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딘 셀 모듈 사업의 수익성 회복을 반영하여서 태양광 사업부의 실적 추정치를 변경함에 따라 목표 주가도 기존 대비 하향 제시했다라고 하죠. 일단 목표 주가는 6만원 정도로 하향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2,550원입니다. 6만원이다라고 해도요,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상승폭은 나온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케미칼 사업의 경우 뭐 석탄 가격 급등에 따라서 중국 경쟁사의 수익성 악화로 반사 수익의 수혜를 기대한다. 견조한 수요로 당분간 양호한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태양광 경우 속도는 더디지만 2021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수익성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 친환경 사업 확장 역시 기대 요인으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태양광에서 수소로 친환경 영토 확장, 그 하나솔루션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라는 부분까지 첨가해가지고 좀 더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신사업 추진을 통해서 태양광 다운스트림 사업 진출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차세대 모듈 개발 생산, 거기다가 친환경 발전소 프로젝트 개발, 분산형 발전 기반에 VPP 사업 등을 좀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소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예전에는 요런 판넬이라든지 요런 거 이렇게 갖다 팔았는데요. 이게 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앞살이 이런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게 막 만들어 갖고 태양광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만든 다음에 이 발전소 그대로 갖다 팔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22년과 2025년에 합산 15기가와트 이상의 발전소를 매각 혹은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난 8월에 회사를 인수하면서 말을 했죠. 그리고 역시 인수하면서 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풍력 파이프라인도 수반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태양광을 넘어서 수소산업 진출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의 영통 확자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케미칼 부분에 전해져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전의 기술 확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소 산업과 사업과 결합해서 그린 수소 생산에 나서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첨단 소재 사업부를 통해서 수소 탱크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심화론을 인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3천억 정도의 수주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인수했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8.8% 감소한 1796억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적게 나올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셀 모듈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4분기에서는요 2200억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더디기는 하지만은 셀 모듈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운스트림 매출이 뭐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1분기도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QCL에서 적자폭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좀 밀렸고요. 이제 여기를 좀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저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요 라인이 이제 3분기고 요 라인이 4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단숨에 여기까지 밀리기보다는 요 언저리에서 놀다가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결국은 요 박스권 안에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매수 들어가고 올라갈 때 여기를 목표로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에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것만 보고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손쉽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은 뭐 단기 그 VIP 스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반 이런 매매들을 합쳤을 때 지난주에 저희가 10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 정도 수익률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 추석도 있다 보니까 구해줘 허브라고 해갖고 저희가 딱 일주일 정도 깜짝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벤트보다 더 큰 할인폭이 들어갔어요. 1년에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꼴로 저희가 모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흔히 오는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꼭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7일까지입니다.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충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은 쓸데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매매했던 것들 여기 수익 인증 자료에 보면은요, 매매했던 것들 회원님께서 저희 주진님께서 이런 식으로 좀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거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요. 늦지 않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뭐 가입 문의라든지 상담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